두 분 선배님들이 아주 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이 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우리 공화당에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독재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썼고 그들이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불이지 않습니까? 불이가 권력을 쥐고 흔드니까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은 정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려 했던 가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상, 또 정교조화의 역사상, 이 가치 싸움을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 철저하게 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을 레짐 체인지 시키기 위한 준비도 했었고 2,500만 북한 우리 국민들한테 개방을 선언하셨어요. 해방을 선언하셨어요. 그분의 그 뜻이 옳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1,070일째 옥중투쟁 하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우려를 얘기 드린 겁니다. 우리 자유공화당의 통합 출범 선언문에 나와 있듯이 자유공화당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건국 정신을 받듭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의 북극강병 반공민주 정신을 받듭니다. 이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했던 일은 반공, 전세계 반공 블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은 물론이고 중국 공산당 그리고 홍콩 자유화 운동 세력, 대만, 필리핀을 비롯한 일본을 비롯한 자유 민주화 블록을 저희들은 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하고 정면전을 선언했고 홍콩 자유세력, 민주화 세력, 자유세력의 지지를 선언했고요. 김정은 레짐 체인지를 우리는 해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주장했습니다. 자유공화당의 출범 선언문에 나와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정신까지 세 분 대통령의 자유우파의 가치를 우리는 실현을 시켜야 될 역사적 책무가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좌파들한테 한 번도 저희들 밀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우리 보고 토착 왜구라 하면 우리는 그들 보고 토착 빨갱이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 문재인을 칭송할 때 우리는 그를 권력 찬탈자로 쿠데타 세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 길을 갔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삼권분립을 완전히 민주정신을 완전히 훼손해버리는 독재로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국회에서의 행위는 대통령제 하에서 4+1이라는 국회만 내각제를 도입하는 아주 잘못된 정치체제를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 전신의 자유한국당은 죽을 각오를 하고 108명이 목숨 걸고 싸워졌어요. 그들은 용기가 없었어요. 그들은 대한민국의 이 위난의 시기에 대한 현실 파악도 제대로 못했어요. 권력 다툼에 자기 공천에 목매이면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자유공화당이 새롭게 출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
체제 역사 싸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런 정당 간의 정치의 다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상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체제 역사 싸움을 토착발갱이 세력들이 우리한테 싸움을 건 거예요. 국민들한테 싸움을 건 거지 않습니까? 무능 무책임을 떠나서 국민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시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연방제 공산화로 가겠다는 그들의 속셈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유공화당이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것 같아요. 이 체제 역사 싸움을 밖에서 시민단체에서 태극기 세력으로 싸우다가 이제는 4.15 총선을 통해서 국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국회에서부터 체제 역사 싸움을 물러섬 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고난의 길이면 거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5월 9일 총선 이후에 5월 28일 태극기를 처음 들었을 때 태극기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조롱을 받아가면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태극기 부활을 해야 된다는 과정도 겪었어요. 많은 태극기의 힘들이 하나로 뭉치던 작업도 그 일들도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면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또 지금 구속되신 분들 적폐라는 명분으로 민주 절차를 무시하고 구속되고 또 그 억울함에 자살하고 돌아가시고 우리 태극기 집회하면서도 다섯 분이 목숨을 잃었어요. 200명이 우리 태극기 집회하면서 다쳤습니다. 20명 이상이 감옥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 발 물러섬 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민주화 운동 세력을 얘기하지만은 그들은 민주화 세력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민주화는 참민주화는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독재 세력입니다. 좌파 독재 세력이고 토착 빨갱이 세력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복권, 피해 보상해야 됩니다. 김문수 대표님께서 여러 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모임을 이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들에 대한 좌파 독재들에 의해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모임 추진체를 자유공화당이 앞장서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싸움을 하다가 희생되신 분, 감옥가 계신 분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기 석방 투쟁도 우리는 같이 하겠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계속돼야 됩니다. 광야교회를 중심으로 정광훈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오늘 이감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언론 방송이 보수 언론 방송들의 원죄, 좌파 방송들의 사회주의화 경향, 벌써 태극기 제애국투쟁 세력들은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도 한참 전에 받아야 되는데
이 쓰레기 같은 언론들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언론에 잘못된 방송이 있으면 법적 조치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들한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유공화당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언론의 반체제 방송 논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서청원 상원 상임 고문님을 잘 모시고 또 김문수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대한 지도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위대한 결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아쉬운 점을 갖고 있지만 이 두 선배님들의 위대한 결단과 또 자유통일당 동지님들의 결단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합니다.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서 제2의 건국을 하는 정신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정당개혁,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이뤄서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자유공화당 두벅두벅 국민 속으로 가기를 바랍니다.